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고소 노래 딱 밴드 잡고 강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왔어. 이쪽선 넣고 이공 넣고 볼륨 크로스 넣고 아싸 넣고.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진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로 써.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식이 다사다난했습니다. 아, 참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5일 전에 주가 자체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정 이후에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신고가를 찍었어요. 2035포인트 찍었는데 행복하냐 물은다면 행복하지 않다 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 9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주가도 여러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가도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주식만 철저하게 띄우는 그런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참 웃겨요. 롯데제가 이 주식이 150만원짜리죠? 190만원짜리인데 롯데제가 이 주식을 이렇게 띄우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오랜만에 뭡니까 여러분, 그 사이 조선주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4개월 고생을 시키다가 한 번만에 하루 상승으로 본전이 다 갔어요. 하루 상승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동안 고생 시키다가 하루 만에 상승해서 본전을 다 만드는 이렇게 이게 이제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공부가 반반이죠. 반반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공부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에서 뭐 했습니까? 일목균형표 전환선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기준선 계속 할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 주식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식의 형태죠. 주식의 형태.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할 때, 주식이 상승할 때 상승이 바로 상승할지, 퍼스트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슬로우로 상승할지 떨어지면 퍼스트로 상승할지 슬로우로 상승할지 구별할 수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 차트가 여러분 아다시피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이 차트를 꼭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금방 떨어질 것이냐 안 떨어지냐 이게 이제 카기 차트입니다. 카기 차트인데요. 이 카키 차트를 보통 우리가 막 미국 친구들은 락이 이래 합니다. 이제 가기 차트입니다. 가기 차트를 오늘 공부를 좀 할 건데, 이 가기 차트가 쌓여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기 차트를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시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황 한번 볼게요. 시황을 볼 때, 이평으로 봐서는 뭐 지금 자리가 거의 완벽한 자리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정별 자리다. 이런데 이제 일목균형표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일목균형표로 보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조금 위태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태한 자리. 우리가 말하던 그 위태한 자리라는 것은 선행 스팬트의 급격한 상승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선행 스팬트 원의 상승이 앞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 2는 위쪽에 있는 경우, 갠더리 선행 스팬 2 위에 있는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 스팬 2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도 뭐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행 스팬 2의 상승이 주가의 정직한 상승 부분. 그래서 어떻게요? 이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선행 스팬 2의 상승이, 보통 우리가 선행 스팬 2가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면 괜찮은데 선행 스팬 2가 상승할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상투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상투다 말씀드리는데, 선행 스팬 2가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합니다. 선행 스팬 2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요. 앞으로 이 추가 동안 3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면 괜찮으나 상승하지 않으면은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굉장히 꼭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이 방송이 수요일로 나올 거 해가지고 목요일로 나오는데 청송님 지금 주가가 꼭지냐 바닥이냐 물으신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꼭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010에서 2020포인트 사이는 주가를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막 201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다 있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현금화 매도하자. 뭐 그거 청송님 8월학하고 주가 떴는데 어떡할 겁니까? 떠도 여러분 나오다시피 여러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는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꼭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겪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선행 스팬 2가 움직일 때 주가가 가장 강력한 병목자리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 일목균형표 전환성 낭자 특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있으면 주식 밑에 전환선이 있고 전환선 밑에 기준선이 있다. 기준선이 있고 이 앞에 자기 거 빼고 25일 앞에 선행 스팬 1이 있고 선행 스팬 2가 있고 구름이 있다. 이 구름은 선행 스팬 1, 2 포함이고 이 자리 뒤에 후행 스팬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일 큰 박스, 여기서 제일 큰 어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 선행 스팬 2가 가장 큰 어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선행 스팬 1은 주가가 상승과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주가 상승하고 선행 스팬 1이 하락할 때 주가 하락한다. 요거는 거의 100%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선행 스팬 2는 아니에요. 이건 100%입니다. 100%. 이건 100%인데 선행 스팬 2는 지금 주가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리죠. 그죠? 이 안에 보시면 이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주가는 꼭 상승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선행 스팬 1이 상승할 때 주가는 꼭 상승하는 그런 여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 스팬 1이 상승해도 선행 스팬 1이 상승해도 주가가 안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보 국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선행 스팬 1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뜨면 자, 이런 데는 분명히 뜹니다. 뜨는데 여기서 계속 선행 스팬 1이 뜨는데도 주가가 단기 꼭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스팬 1이 자, 여기 보시면 선행 스팬 1이 떠도 주가가 상승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1이 떠도 굉장히 많이 뜨죠. 굉장히 많이 뜨는 가운데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 스팬 1은 80. 근데 선행 스팬 2는 아니에요. 선행 스팬 2는 뜨면 주가가 뜹니다. 일단 아침이라도 뜹니다. 종가가 뭐 누가 때려가 밀릴지 모르지만 선행 스팬 2는 일단 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공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행 스팬을 뜨는데 뜰 때 이 주가가 스트레이트로 빵빵빵빵 뜨느냐 아니면 빵빵 뜨지 않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조정받을 때 주가가 횡보 조정이냐 아니면 V자 조정이냐 상승할 때도 어떻게 해요? X로 속된 말로 논스톱으로 뜨느냐 아니면 눌림을 주고 뜨느냐 여러 개체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평이나 보통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기 차트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뭐 약세. 제가 이제 저 의견이 주가가 단기 꼭지라는 그런 의견이지 아직까지 뭐 주가 자체가 뭐 주가가 꼭지 상투를 쳤다는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고점이고 상투에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의 상단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 상단이 굉장히 높은데 볼륨저 다였다. 그러면 물론 뭐 볼륨저가 다여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쭉쭉쭉 있는데 그런 모양을 보일 때 주가가 특히 뭡니까? ADX가 상승해. ADX란 말은 뭡니까? 주가의 거래량과 뭡니까? 종목수가 많아야 되는 상승 그런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볼륨저 밴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약세 잘못된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볼륨저 밴드 시중의 책들이 뭐 특별히 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옥돌이 책이라든지 이런 보면 볼륨별 상승단에 무조건 매도 치는데 매도 친다면 주가가 상승해가 가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보통 여기서 우리가 볼륨저 밴드는 뭐 갑니까? 뭐 주가가 상승할 때 주가가 좁았다가 올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내려갑니다. 이걸 뭐 공룡목 눌림이라고 하죠. 공룡목 눌림인데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주가가 한번 볼륨저 밴드가 배 나오듯이 불룩하게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야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앞에 볼륨저 밴드 폭이 크지 않습니다. 볼륨저 밴드 여기 그 폭 자체가 뭡니까? 잉여된 응집력, 소위된 말에서 거래량의 응집력인데 지금 볼륨저 밴드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볼륨저 밴드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다. 이런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일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봉을 보시면 주봉은 그게 아닙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볼륨저 밴드는요 절대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주봉의 볼륨저 밴드는 굉장히 절대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이미 볼륨저 밴드가 주가의 절대성에 걸리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오늘 2035포인트가 꼭질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뭡니까? 주 볼륨저 밴드의 꼭지다. 볼륨저 밴드가 뭐 피벗처럼 하루에 한 주에 삑삑삑삑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35포인트에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단기 꼭지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주가가 여기서 쉬어가지고 행보 속된 말로 고가 놀이에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35포인트가 꼭지다. 이 말은 뭡니까? 뭐 2020포인트에서 청송님 팔아라고 했는 2010에서 뭐 24에 팔과가 주가 15포인트 떴다. 2000포인트에서 15포인트는 0.75밖에 안 됩니다. 0.075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 내가 여러분 주식 일찍 팔아 0.075 그거는 푼돈이니까 여러분 오시면 제가 맛있는 우리 영등포 구청역에 어디게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짜리 한 그릇 사드릴 용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자리가 주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꼭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가가 꼭지라면 이제 그것서부터 이제 주가가의 딜레이에서 시작됩니다. 주가가 꼭지라면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이걸 아는 게 내가 여러분한테 아껴 먹겠습니까? 카기 차드다 이렇게 했죠. 예, 카기 차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이제 이게 간건입니다. 이제 카기 차드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카기 차드를 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카기 차드는, 자,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카기 차드가 붉은 선이고, 어떤 선이 파란 선이다. 그, 당연히 카기 차드가 붉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코어리고, 파란이죠. 카기 차트는 이 앞쪽의 고점을 돌파하면 붉은 선이 되고, 앞쪽의 저점을 돌파하면 푸른 선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뭐 눈치 빠른 분은 알 겁니다. 지금 카기 차트가 여기 보시면 1990, 이제 가기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2000 오늘 뭐 여러분 3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지금 가기 차드가 붉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1990포인트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40포인트 빠지느냐?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에 자, 붉은 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기가 이제 2030포인트죠. 그러면 이 자리가 이 밑에 자리가 1990포인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40피가 빠져야 그때부터 풋이 나오는데 안 40피가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빠질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가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속임수가 한번 나와 가지고 그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결론은 여기 속임수가 하나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여기서 고점에 급락이 안 나오고 결론은 뭡니까? 횡보 국면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쉽게 안 빠져요. 굉장히 고생시킬 겁니다. 속된 말로 옵션이나 그 선물 풋 일찍 하신 분, 저가에 풋 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빠지기 전에 주가가 결론은 뭡니까? 여기 앞에 저점에 여기 보시면 요런 쪽이죠. 요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런 이쪽으로 요런 거를 만들어야 주가가 빠진다. 지금 그래서 쉽게 요런 걸 만들어야 돼. 결론은 뭡니까? 요런 걸 만든다는 말은 뭡니까? 눌림목에서 준 다음에
어때요? 결론은 뭡니까? 1990포인트를 논스톱으로 빠지기,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논스톱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 눌림목을 줬다가 반등했다. 그때 결론은 뭡니까? 주가를 지금 뭐 급하게 팔으더라도 급하게 팔 필요 없고, 제가 2010포인트 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주가 자체가, 주가가 많이 떠가 급락 나올 자리가 있고, 적게 떠가지고 많이 떠가지고 급락 안 나올 자리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떠가지고 뭐냐, 급락이 나올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가기 차대의 형태. 참 좋은 차대죠.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님, 중간에서는 뭐냐? 묻는 분 있습니다. 중간에선 자체가 뭡니까? 지지다. 지지. 이 큰 지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가기 차대의 저점 자리, 이 저점 자리가 강력한 지지. 그리고 여기 뭡니까? 요 중간 지지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뭡니까? 2010포인트가 중간 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가 뭡니까? 1990포인트가 지지다. 만약 지지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뭐로 됩니까?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게 이제 가기 차드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차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차드고, 물론 이 가기 차드보다 가기 차드를 변형해서 만든 게 스윙 차드인데, 이 차드가요, 굉장히 좋고, 특히 선물 하시는 분들이 몇 포인트 때 선물은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죠. 선물은 추세를 따라가는 부분인데 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선물을 한번 가기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특히 가기차드 주가가 연속적으로 양운을 냈을 때 이럴 때는 가기차드가 잘 안 떨어지는데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에서 특히 뭡니까? 오늘 선물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로서는 굉장히 좋은 차드입니다. 이 차드가 선물에서는 거의 속된 말로 환상적인 차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여러분 보다시피 요런 자리,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 특히 여기 한번 보시면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인데 선물이 오늘 푸시 뭐 크게 두 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첫 번째 나오는 자리가 264.30 자리. 오늘 고점이 264인데 264.30 자리에서 색깔 바뀔 때 색깔 바뀌는 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자리가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여러분 264 자리에서 푼 매도 치는 자리. 결론은 뭡니까? 색깔이 내가 팔았으면 색깔이 빨갈 때보다는 뭐 그 선물은 사는 건 먹고 돈 사는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물 어떻게 해요? 돈 먹고 3분 이상을 주식을 선물을 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는 잘 사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러면 성성님 콜은 없었습니까? 콜은 딱 두 번 있었죠? 콜도 두 번 있었습니다. 콜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 자리와 또 요 자리가 있었습니다. 콜은 여러분 요 앞자리 있죠? 263.90 앞에서 콜 걸어가지고 여기 또 있었습니다. 뭡니까? 263.75에서 콜 걸어가지고 짧게 먹는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주가가 얼만큼 내려갔을 때 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 부분을 이런 남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기 차트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그 일봉을 보면 일봉 가기 차트 보면 바로 급락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급락 일봉 그 선물로 보면 급락 나오는 자리가 여기 보면 257.90이죠. 257.90 같으면 지금 안 빠집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주고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데 종합주가지수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빠지는 자리가 아니다. 왜 종합주가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 바로 빠지는 지수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뭐 우리가 주식 이야기할 때 주가가 연속적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원래 고갱의 특금이죠. 고갱의 특금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21위평, 21위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21위평이 그걸 21위평을 뭐라고 합니까? 황금 2평이라고 하죠. 21위평이 황금 2평, 21위평이 황금. 우리가 보통 2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평이 이제 한 개 집을 하면 당연히 21위평이 찍습니다. 21위평이 과연 21위평의 주가가 상승 쪽이냐 하락 쪽이냐.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 부분이 21위평이 하락 부분에. 저는 이제 21위평이
특히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20일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는 바람인데 뭐 저는 이제 이쪽이 잘릴 때죠. 이쪽이 잘리는 부분에서 20일 하락했었어요. 하락하다가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21위평의 상승 부분, 이 상승 부분이 상승이 초기에는 어쨌든 뭐 그 우리가 말하듯이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많이 보는 게 여러분 CCI입니다. CCI를 보면 CCI를 보면 21위평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 그거를 민감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I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CCI를 한번 보면 이 CCI가 이제 이격도를 조금 더 다혈질하게 해놓은 거죠. 다혈질하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CCI가 우리가 보통 과열 후에 과열이 CCI가 과열이 나면 주가 자체가 보통 상승합니다. 상승하지만 상승의 연속성이 보통 이틀에서 3일에서 끝이 납니다. 보통 이제 그 CCI가 보통 침체를 돌파해서 침체 하방에서 과열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올라갑니다. 뭐 주가를 언제 사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한 분 있습니다. 그 CCI를 어떻게 돌파할 때 사자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 대신 하방 침체 이탈하는 그 부분에서 사자 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CCI가 과열 상태, CCI가 100이 과열이죠. 과열 상태에서 주가가 떠봐야 주가가 항시 8부 이상이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뭐 CCI를 분석을 뭐 신 CCI, 미국 최근에 CCI 논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용도 부분이 있는데 CCI가 과열 상태에서 많이 떠봐야 이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 오늘 주가가 이제 CCI가 인데 결론은 CCI가 뭡니까? CCI. CCI는 이격도. 자, 21위평이 여기 있으면 21위평에서 갠들 차트가 너무 21위평에 멀리 가 있으면 21위평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뭡니까? 이격도죠. 이격도인데 이 이격도는 요 부분만 21위평 영선 부분만 강한 모양을 보입니다. 이 바깥 모양이 이 바깥 모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이죠. 절대적. 절대적인데 CCI는 뭡니까? 이격도는 절대적입니다. 이격도는 절대적인데 CCI는 뭡니까? 상대성이니까 상대적으로 이 21위평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CCI 물론 뭐 2평을 여러 개 중에 뭐 거래 뭐 쭉 맞는데 보통 20평을 제일 많이 맞는 게 뭡니까? 누적수와 그 다음에 21위평 갖고 맞는 게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누적이요. 상승 매치를 했느냐 누적으로 맞는 게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 CCI 지표를 볼 때 다른 거는 뭐 CCI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점 사느냐 고점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CCI가 고점일 때 CCI가 고점일 때는요. CCI가 고점일 때는 제가 볼 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미진하다. 미진하다는 말은 올라봐야 많이 못 오른다. 이게 이제 분명한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뭐 주가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조정받습니다. 했어요. 지난주에 5일 전에 제가 여러분 제때 얼마 2020포인트 강해가지고 주가가 실제로 2005포인트까지 간다고 내 떠들었습니다. 2005포인트 갔어요. 가고 제가 여러분 요까지는 봤었습니다. 근데 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얼떳뜻한 15분 여러분 급락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실제로 5일 전에 해가지고 급락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월라수입니다. 그럼 이때 급락 일찍 나왔어요. 급락 나고 이제 월라수 떴는데 주가가 뭐 추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륨저 밴드나 피봇이나 이런 걸로 봐서 모든 지표의 과열 증상으로 봐서는 추가로 뜨기에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뭐, 그러면 청송님, 양다리 걸칩니까? 양다리 아닙니다. 저는 주가가 지금, 제가 반물, 가기차들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주가가 여러분 빠지더라도 눌림목을 주면 빠진다.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주가는 굉장히 지금은 꼭지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CCI를 봤을 때 주가 자리가 굉장히 꼭지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최근에 주가가 왜 이런 그 형태의 주가가 나오느냐. 최근에 주가의 형태를 보시면, 뭐, 여러 다양한 그런, 제가 볼 때는, 선물의 매수처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선물의 매수처가 왜 그러냐면, 선물이 최근에 보통 보면 참 웃깁니다. 지 파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분 보다시피 사마귀죠, 사마귀.
사마귀 있습니다. 사마귀. 사마귀, 사마귀는 뭐 우리 어릴 때 두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곤충 사마귀가 있고요. 사마귀 가죠. 그다음에 손에 뭡니까?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났었어요. 그 뭐 속된 말로 뭐합니까? 머리에 뭐합니까? 흔히 났다카죠. 흔히.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못 먹어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안 감고 못 먹으니까 머리에 부스럼이죠. 부스럼. 흔디 캅니다. 흔디. 부스럼이 맞아요. 부스럼. 그다음에 어릴 때 저도 많았어요. 어릴 때 이 제가 볼 때는 이 뭐 사마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마귀 없죠. 우리 어릴 때는 애들이 사마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다 영양실조 같아요. 그래서 사마귀 하는 게 이제 곤충 사마귀 있고 손에 뭡니까? 손에 종기죠. 종기. 종기 사마귀 있습니다. 지금 이 곤충 사마귀는요. 보면 희한합니다. 이 곤충 사마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물을 그 곤충을 먹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는 이 곤충 사마귀는 몸통만 있으면요, 자기 발까지 잘라가지고도 먹습니다. 예, 주면 먹어요. 날개는 당연히 먹고요. 날개도 당연히 먹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요즘 선물 시장이 그꼬라집니다. 선물 시장이 고꾸라진데. 자, 우리나라 선물 이제 시장이 그건 뭐 여러분 보다시피 한 20년 가까이 됐죠. 선물이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자, 3년 전까지. 제가 볼 때는 뭐 2000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는 외국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승승장구. 그래서 외국인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텔레비에도 나왔고 여러분 법률었죠. 독일 증권사에서 종가 어떻게 10초 놔두고 주가를 어떻게 30포인트 뛰어가지고 1,400억을 돈 가져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의 기관을.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10년 전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전후 돼가지고 기관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 왜 그렇습니까? 기관이 어떻게 연금공단하고 어떻게 투신이 특히 연금공단이 세계 우리나라 2대 연금공단입니다. 돈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 700조 있죠. 우리나라 연금공단은 어떻게 하는 거 선물 어떻게 롤오버가 돼요. 선물 만기되면 그냥 그 다음에 넘기면 돼요. 왜?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자기 돈, 우리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은 자기 돈을 넣어야 되지만 돈 안 넣고 주식을 담보로 해가 넣을 수도 있죠. 이제 외국인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 이제 안 받아주고 기관이 되니까. 기관들이 승승장구를 합니다. 왜 승? 배째라, 속된 말로 나는 뭐 물리면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안 팔겠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최근에 4년 동안 외국인이 20몇 년 동안 번 선물을 여기서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 손발이 안 맞아요. 외국인들이. 전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시장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끼리 해가 치고받고 해가 막 종가에 10초 놨다고 올리고 내리고 막 해가 막 우르르 해가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이 갑이요. 갑이야. 이거 을입니다. 을. 을이에요. 을. 자 개인들도 을입니다. 갑이 누굽니까? 갑이. 기관입니다. 기관이 최근에 1월 2, 3, 4, 5, 6, 7월까지 돈을 막 속된 말로 옵션에서 빨아버렸죠. 쫙. 빠니까 개인들도 별로 없고 개인들은 뭐 우리 팀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없고 이러니까 요즘 기관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저끼리 싸웁니다. 과거 외국인들이 하는 짓까지 똑같이 싸웁니다. 저끼리 싸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 기관이 594억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뭡니까? 금융투자가 900억, 투신이 거의 800억, 저끼리 싸웁니다. 저끼리.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금융투자는 하방쪽, 투신은 상방쪽입니다. 이게 뭡니까? 투신. 자, 이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주가가 희한하게 움직이는 게 이것 때문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 이어 봅니까? 이게 투신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금융투자는. 자, 여기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금융투자가, 자, 종합주가 여기 있으면, 금융투자는 261.50 이하 내려가야 돈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신이 어떻게 되냐면, 투신은 260.50 위로 올라가게 돈 먹어놨습니다. 이렇게. 돈 먹어놨어요. 군사 보호지역이 뭡니까? 260에서 261 사이입니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도 빠지니까 자 이 선물 한번 보세요. 아 웃깁니다 이거 선물 이번에 봤어요. 260.50에서 261.50 이거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 빠질 때에서 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한 사람이 투신이에요. 투신이 방한 거 왜?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물 보면 자 투신이 85억 먹었는데 금융투자가 70,
8억. 그러면 둘이가 싸웁니다.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돈 잃은, 연금이 왜 합니까? 연금회사가. 자, 돈 잃은 금융투자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돈 잃으냐? 우리 돈 잃었어. 우리는 상관없어. 왜? 9월 만기 지나고 12월 만기까지 하면 돈 먹겠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속된 말로, 이 배째라죠. 그러니까, 돈 빌려 쓴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더 큰 소리.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는 거, 투신도 마찬가지야, 투신은. 우리는 돈 먹었으니까 우리는 돈 챙겨야 되겠다. 왜? 85억 먹어서 돈 챙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돈 먹습니까?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돈 잃었으니까 왜 됩니까? 우리는 못 팔아. 우리는 돈 잃어도 어떻게? 집에 못 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주가가 개인이나 자, 웃기죠, 여러분. 외국인이나 개인이 들어와가지고 대신 사줘야 되는데, 투신하고 연금공단이, 금융투자죠, 연금공단.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둘이가. 둘이가 워낙 격렬하게 싸웠는데, 이 싸움이, 이 사람들이 마이너스 났다고, 마이너스를 확정 짓고 나갈 사람이냐, 안 나간다, 이거요. 왜 안 나갑니까? 계속 오바를 시킬 수가 있거든, 계속 오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왜입니까? 아, 이거 속된 말로. 이것들하고는 싸우면 안 되겠다. 속된 말로 뭡니까? 똥이 무서워 피하는 거, 더러워 피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 피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태태태 하면서 지금 그래. 그러니까 주가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죠. 자, 지금 어떻게, 빠지면 금융투자가 먹습니다. 투신은 어떻게,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빠지면 안 됩니까? 자, 그럼 금융투자는 빠져야 먹는데, 빠지는 게 별로 안 좋죠. 왜 그렇습니까? 고점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올릴 수 밖에 없으니까 일반 주식 올리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돈 먹을 것 같거든. 일반 주식 올라가. 그러면 일반 주식, 일반인들 돈 못 먹게 올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참, 기가 차서. 이런, 200만원짜리 주식을 8% 올립니다. 200만원짜리 주식을. 6만원이 아니고 16만원 올린 거야. 이게 롯데 뭡니까? 롯데 제과예요. 그리고 개인들 깡통 찾는 조선 존 얼마. 다 올립니다. 다 올려. 롯데 쇼핑. 다 올라. 이게 뭡니까? 이게, 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만원짜리 주식을 8% 올리는 이런 나라. 이게 뭡니까? 시가총액. 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제거든. 시가총액제. 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 있죠. 기관들 롤러버 못하게 해야 돼요. 기관들은 롤러버를 하거든요. 기관들은 롤러버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주식시장은 여러분 공평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근데 선물시장이 서서히 또,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는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선물시장이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한 시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돈 따먹는 건 공평한데, 누구는 뭡니까? 홍삼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선물하는 거, 이거는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도 몇백조, 기관도 몇백조, 이 몇백조 갖고 어떻게 해요? 몇백조 갖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합니다. 지 돈 한 개도 안 넣고. 지 돈 한 개도 안 넣고. 그래, 어떻게 해요? 물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선물이 주가라는 게 뭡니까? 기다리면 돈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선물이 뭐 해보면 정직한 거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먹겠습니다. ELW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옵션 하지 마라. 근데 선물도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좀 고쳐야 돼요. 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선물하는 거는 고쳐야 된다. 오직 뭡니까? 현찰을 넣어가지고 현미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물 260.50에서 261.50 이 자리가 강력한 뭡니까? 강력한 이 자리가 뭡니까? 투신과 연금공단의 변곡점 자리죠. 그 변곡점 자리라서. 제가 이 하고자 한 이야기가 주가가 요즘에는 많이 떠봐야 얼마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 때 264 이상은 강력히 말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주가가 연속적으로 뭐 20p 오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어제 여러분 미국이 뜨고 하니까 얼마 빠지고 하니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위 평을 봐서 주가 자체가 조금 과열스러운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 말이 맞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안 맞으면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가가 우리가 오버슈팅이냐 오버슈팅이 아니냐를 봅니다. 오버슈팅이 아니냐 아니냐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게 있죠. 그물망 차례입니다. 그물망. 여러분 낚시를 합니다. 낚시. 이 낚시를 이래 해보면요. 낚시 중에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곳. 그 사람이 인적이 없었던 곳. 그 원시 때죠. 뭐 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GOP에 근무했대요. GOP에. GOP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으면 이야기만 합디다. 왜 그러냐면 GOP에 고기들이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고기가 좀 바보스럽대요. 고기도 많은데. 그래서 거짓말 우리 그 선생님 말이 군복을 벗어가 나무를 이렇게 군복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럼 군복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있고 군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복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나무를 어떻게 이 군복으로 이래 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해도 고기가 이래 한 우리 그 선생님 말 따나 몇 번 하면 한철 모석 잡는데요. 그래서 철모에 추어탕 끓여 먹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다. 이제 바보스럽다. 좀 어수라하다. 이런 게 있고요. 첫 이제 고기가 이제 그 이 뭡니까 고기 낚시가 잘 되는 게 두 군데 있죠. 낚시. 그다음에 뭡니까 사람 인적이 없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양어장 옆에 고기가 잘 됩니다. 양어장. 왜 양어장 앞에 잘 됩니까? 양어장에 살다가 도망간 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양어장에 먹이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뱅글뱅글 여기 뭡니까? 그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성화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어장 옆에 고기가 무지하게 잘 잡혀요. 여러분 바다 낚시로 가면요. 바다 낚시 잘하고 뭐하고 상관없습니다. 우차든지 그 양어장 주위에 가가 낚으세요. 양어장. 양어장. 그리고 뭐 민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어장 주위에 가면 고기 제일 잘 낚입니다. 그런데 이 낚인다는 말은 뭡니까? 낚인다는 말은 사람 입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 입에. 사람 입에. 이 그물이 이 그물망 차도 보세요. 그물망 차도. 그물망 차도. 그물 안에 벗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절도 잡혀먹는다, 안 잡혀먹는다? 잡혀먹는다. 잡혀먹어요. 잡혀 먹습니다. 그물 밖에 있는 것들은 꼭 잡혀 먹습니다. 그물 밖에 있는 것들은 꼭 잡혀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물망 차드는 과거를 보나 지금을 보나 그물을 이탈했는 종목들, 그물을 이탈했을 때, 그물을 끌고 가는 거는 그물을 이탈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절대적으로 잡혀 먹습니다. 그물이 뭡니까, 여러분? 이평에 뭡니까? 매집 아닙니까? 이평이 매집. 이평이 매집이거든요. 응? 이평이 매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물망 차드, 이거를, 굉장히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드를, 여러분, 쓸 때, 그물망을 이탈했던 부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으나, 그 대신, 그물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와버립니다. 그물 속도로 굉장히 빨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오버슈팅 자리고 좀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볼 것 같으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그물망을 이탈할 때부터 주식을 항시 뭐 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항시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도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닥도 530에서 판 이유가 이 그물망 차인데, 이때 선물 실제로 따라가는 거는 대형주 샀던 사람들 다 꽁땅 찼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보면 이 그물망 차들을 벗어나는 자, 꼭 어떻게, 당한다. 그 결론은 뭡니까? 주가가 떴는데 그물망 위에 있다. 그럼 콜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밑에 있다. 푹 걸면 안 된다. 거기서 한번 걸리면 죽는다. 그 대신 그물에 있는 거는 내가 배가 좀 골아도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은 배가 좀 골마도 주인이 언젠가는 밥을 줍니다. 밥을 줘요. 그러면 그물 아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물려도 기다리면 멀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주식 같으면은 매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어디서? 그물
아래서 사야 된다. 그물 아래서. 매수는 어? 그물 아래서 사야 돼. 그물. 그물 아래서 사가지고 기다리니까 돈을 먹더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주식 여러분 말 갖고 있는 중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들. 조선주들이 전부 뭐 있습니까? 그물 아래에 있었다. 그물 아래. 그물 아래에 있으면 그물 안에 들어오게 돼 있을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물차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물을 꼭 한번 여러분 그물 안에서 한다.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물 밖에 사가지고 그물 들어오는 종목만 산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그물이 밖에 갔다가 그물에 좁죠? 그물이 자 우리가 뭐 그물 안이나 밖 두 번째가 뭡니까? 그물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그물이 넓어지면 고기를 많이 잡고 그물이 좁아지면 고기를 별로 못 잡니다. 그러면 그물 그 폭만 보면 돼요. 자 우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한번 볼까요? 10개 종목만 보면 자 삼성전자 그물이 좁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그물이 좁아지고 있다. 자 포스코는 그물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한제주 그물이 좁아지고 있고 한국전력도 그물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물 극 좁아지고 있고 현대차도 좁아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넓어지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뭡니까? 뭐 현대모비스 떨어지면 좁아지고 있고 기아차 좁아지고 그러면 코스피 상위 10개 플러스 하이닉스 중에 그물이 넓어지는 것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물이 좁아진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시련을 줄 수 있다. 그물이 좁아진다는 것은 활동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 자체가 최근에 뭐 글로벌 증시하고 상관없죠? 글로벌 증시. 떠도 우리나라 증시 빠지고 글로벌 증시. 어제 저 뭐 오늘 주가 폭등할 줄 난리 날 줄 알았어. 왜? 글로벌 증시가 하도 많이 있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또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주식을 냉철히 한번 봐줄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가 막 단박해 놓고 안 가면 그때마다 개별 종목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메뚜기처럼 뜹니다. 메뚜기처럼 뜨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오늘 조선주 보시면 아시죠. 조선주 4개월 기다리고 오늘 본전 다 했습니다. 주식이 기다리는 이유가 없으면 주식 뭐 오늘 사가지고 오늘 오르고 오늘 사가고 이러면 얼마 내가 제일 꼭지에 팔고 또 제일 저점에 사고 제일 꼭지에 팔고 이거는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 아무도 못해요. 바닥에 사가 꼭지에 팔고 바닥에 사 꼭지에 팔고 이거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무던하게 갖고 여러분 우리 은행에 돈 갖다 놓으면 수수료 빼고 2.5%입니다 연수익. 바닥에 사가 1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1년 기다리면 2.5% 수익 이상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참아가 중리 사니 뭐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여러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금속 관련 주식, 조선주라든지 철강 주식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이 심상치 않다. 그렇지만 대량 거래되면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기 차드 배웠죠? 가기 차드는 어떻게 항시 전저점을 이탈하면 그때 매도 자리다. 그 다음에 전고점을 상승하는 자리가 매수 자리다. 그 다음에 가기차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2의 움직임일 때 항시 몸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물망차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CCI의 과열 진입은 주가가 상승해도 2, 3일, 하락의 진입도 하락해봐야 주가의 2, 3일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항시 저 생각을 참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화요일 전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장세가 분명히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들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전후에서 주가가 20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큰 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수익을 말하다 오늘 101회입니다. 101회고 묵은 것까지 합치면 153회입니다.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저 말을 참조하시면서 좀
깊이 있게 상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휴가입니다. 애들 방학도 했으니까 여러분 고향에 가실 때 집에서 안 먹는 거, 집에서 안 입는 거, 집에서 선물 받아가 싸놓은 거 그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송촌은 신창원의 조상입니다. 신사임당 노란 거 봉투에다가 부모님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은 신창원입니다.